사실은요, 아직 제가 무릎이 아직 조금 덜,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칼로리는 좀 낮고, 그 다음에 관절에는 아주 좋은 거, 뭐 이런 음식 없을까요? 어, 있죠. 진짜요? 오늘 그 오신다고 하셔서 네. 그래놀라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그래놀라? 네. 아, 그래요? 이게 관절에 좋은 거죠? 네. 우와. 그래놀라에 오트밀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오트밀. 네, 네, 오트밀은 저기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염증에도. 네, 염증. 야,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염증 제거하는 데도 좋네요. 네. 오히려 빨리 이렇게 회복시켜준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와. 드실 때 간식으로 딱 좋은.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우와. 시작해볼까요? 네. 그치. 아이고, 그쵸? 잘 쓰시네. 통밀가루를 먼저 넣고 어? 그다음에 통밀가루요? 잘 섞어보세요. 아, 이걸 네. 잘 섞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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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물을 넣고 물을 넣어? 어, 물을 넣어요? 네. 그래서 이 오트밀하고 다른 것들이 네네. 다 이렇게 접착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머, 그래요? 네. 오, 저건 맛있겠다. 그러게 갑자기 오? 달라졌는데. 오, 이건 맛있겠다. 오. 아. 이렇게 받으시면 네. 보시면 맛있는 그래놀라가 돼요. 이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배운 건데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의자 같은 거 그냥 두고 이렇게 그냥 무릎을 어,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되게 편해요. 그냥 어,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얘를 좀 당겨주면 더 종아리가 당겨지고. 아, 저 선생님도 많이 우리가. 서 계시니까. 네. 저희가 원래 이제 하단 행동에서 반대 작용을 해주면 되게 근육도 시원해지고. 종아리만 해도 시원해.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죠, 여기를. 지그시 아, 눌러주시고 어. 발등을 이렇게 네. 예. 당기면 어. 이 종아리가 더 당겨지잖아요. 어, 예. 어,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네. 그, 자, 이제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 약간 45도 각도 바깥쪽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중심을 두면 예, 오른쪽에다 중심을 둬서 편안하게 계세요. 그러면 왼쪽 허벅지 안쪽도 당기고요. 이쪽 무릎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심하면 이렇게 찌르셔도 돼요. 멀리 기적이 오네. 다시 왼쪽. 나를 두고 멀리 간다. 아니, 저거 교실에서 무지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 옛날에 많이 찔렀지. 스트레칭으로 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찔러주고 이쪽으로 한 번 찔러주고 자 간식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예. 먹기가 아깝다 정말. 맛있다. 고소하죠? 네. 견과류뿐만 아니라 과일도 같이 먹게 돼서 되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사실 한두 가지만 먹게 되는데 뭐 어, 한 끼 축자로 충분하겠는데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같은 거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수박도 얹어도 돼요? 네네. 바나나도 들어가고 네. 근데 저걸 먹고 뭐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있잖아요. 먹어보니까 포만감이 있는 거죠. 포만감이 되게 많아요. 어. 아, 이거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네네네. 너무 예쁘다. 이야.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하셨네.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안 와. 아유. 어린 것들이 늦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언니 맞나? 아이고, 저구나.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 야, 언제 마무리니? 그러니까. 아, 저기 히트곡. 근데 저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고, 저 친구도. 아, 그래요? 노래 참 잘해요. 막갈 생각도 잘하는데, 아직. 청정하씨. 청정하씨요? 청정하씨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이 선물 가져왔지, 볼래? 뭐예요? 네, 뭔데? 짜잔! 먹는 거? 그래뉼라인데, 네.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와. 이게. 연골이나 뭐 이렇게 무릎에도 좋고 그런 거거든? 전해주시려고? 내가 만들었어. 진짜?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자고 들어가자.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우와 플라잉 요가 하러 가셨어요?
이게 또 관절에 좋은가 보다. 관절에 좋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좀 무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해보려고. 우와 멋지다 멋지다. 우와 우리 왕강 최고. 왕쌤 최고. 멋지지. 근데 언니 오늘 저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내가 재테크 시켜주려고. 무슨 재테크? 나 지금 벌써부터 겁나. 어머. 아니야 사실은 이게 네. 봐봐. 이게 내가 정말 무릎을 네. 이게 너무 안일하게 했다가 내 무릎 다 무릎이 알지. 지금 연골 인공 연골 다 넣었잖아. 알지. 그러니까는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쫓아갈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돈도 건강해야 쫓아가거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건 연골 재테크. 오늘 쌤처럼 뭐 이렇게 이게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하면 연골이 좋아져요, 확실히? 맞아요. 거꾸로 매달리는 자세를 하면은 중력이 거스르기 때문에 연골에 부담이 덜 가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많이 좋아져요. 그럼,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그거 이렇게 연골 재테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러고 하면은 이렇게 날씬해져요? 쌤처럼? 그럼. 그죠. 라인을 다 잡아주고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몸에 긴장감이 많이 들어가서 라인을 많이 잡아줄 거예요. 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누가 내 왼팔 잡아당기듯이 쭉 왼팔을 더 길게 쓸게요. 그죠. 마시고 정면 돌았다가 한 번만 더 오른쪽으로 쭉. 자, 누가 계속 내 왼팔을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세 개만 세. 저게 스트레칭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 오히려 이렇게 네. 자꾸 하니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겠네요. 네네네.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네. 잡아당겨서 늘리니까. 네. 아니 강준희 선생님 저렇게 하면 저 관절도 사이도 이렇게 좀 벌어지고 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연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